미래에셋 자산운용과 한국투자신탁운용이 펀드평가사 KG제로인이 선정한 올해 최고의 자산운용사에 선정됐습니다. 올해로 21회째를 맞은 2022 대한민국 펀드 어워즈에서 미래에셋 자산운용을 포함해 총 15개 부문에서 12개사가 수상했습니다. 한국투자신탁운용과 함께 대상을 수상한 미래에셋 자산운용은 북미 주식 최우수상과 상장지수 펀드 특별상까지 챙겨 3관왕에 올랐습니다. 최우수 펀드 매니저상은 고태훈 에셋플러스 자산운용 국내운용본부 본부장과 라병철 IBK 자산운용 채권운용본부 과장이 차지했습니다. 김병철 KG제로인 대표는 변화하는 금융산업 속에서 펀드는 여전히 올바른 자산운용 수단이라며 지난 21년 동안 그래왔듯 금융회사와 함께 좋은 펀드를 만들고 판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